어떤 게 제일 문제가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직구를 선호하거든요. 네. 요즘 트렌드는 드로우를 네. 차야 거리도 더 나가고 네, 네, 한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좀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는 투아웃을 해야 된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원하시는 게 어떠한 이제 구질적인 부분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뭐 다 원하죠. 네. 구질, 거리, 그리고 내 맘대로 슉슉 보낼 수 있는 기술. 다 좋아지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모든 걸요? 구질하고, 네. 방향하고, 네. 원하시는 부분을 다 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연습 스윙 하는 것도 봤어요. 그때 아까 시연을 한번 해드리면 예.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완전히 하체를 딱 고정시키시고 네네.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연습 스윙. 예.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손 스윙을 구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스윙 가셔서 지금 하시는 게 네. 백스윙 가서 몸을 스탑 시켜놓고 자 이제 팔을 풉니다. 아,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뒷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 보상작용으로 내가 살짝 서줘야 돼. 아, 그래서 토끼가 나왔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체중 이동을 할 수가 없겠죠. 왜? 예. 남들은 왼쪽으로 이동을 할 때 우리는 그 에너지를 위로 보내고 있으니까 떠 있잖아. 못 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 백스윙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기다 하나 공을 놔둘 테니까 저 공을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샷을 해볼게요. 예. 일단 근데 극단적으로는 잘 안 될 거예요. 예. 백스윙에 올라가서 뒤에 공을 본다고 생각하면서 백스윙 했죠? 저 뒤를 놓으세요. 오히려 아까 전에 완전히 앞, 그쵸? 완전히 앞으로 가야 돼요. 네. 제가 하는 어떠한 그 이론이 확 와닿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야구 배트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한번 밀어보세요. 야. 이렇게 해서 미실 때랑 자 이번에는 자 가슴 정면 한번 보시고요. 자 오른쪽 발도 돌아보세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저를 한번 밀어보세요. 자, 세게 밀어보세요. 있는 거 세게 그냥 밀어보세요. 이게 더 세요? 아니면 다시 앞으로. 자, 이게 더 세요? 밀어보세요. 이게 더 세요? 아, 제가 몸이 되고 이렇게 믿는 힘이 더 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을 때릴 때 이런 식으로 접어가지고 나의 체중을 싣고 그리고 이제 아이언 같은 경우는 디로프트도 많이 시켜야지만 예. 손을 많이 안 써야지 더 좋단 말이에요. 이 손을 자꾸 아까 전에 연습 스윙 하실 때 보면은 계속 이러고 계셨어요. 스윙을 하실 때. 근데 우리가 손목의 힌지와 팔꿈치의 밴딩을 유지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면 아무래도 더 컨시스트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리도 훨씬 더 많이 나가고 훨씬 더 그 이제 스코어를 떨어뜨리기 좋다는 거예요. 뒷땅도 안 나요. 완전히 정면을 볼 거예요. 심하게. 정면이 완전 푼다. 네. 이렇게 확 업어치는 느낌이에요. 자, 5.6하고 5도에서 이제 결국은 인투아웃을 만들어냈어요. 0.6까지 와서 그치? 마이너스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전에 오히려 인투아웃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인투아웃이 됐어요. 그죠? 왼쪽 손등이 여기를 볼 건데, 자, 보세요. 제 가슴이랑 제 얼굴이랑 골반이랑 이렇게 들게요. 자, 하나. 대신에 팔꿈치는 오른쪽 제공선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팔꿈치 여기? 오른쪽 제공선 안으로 넣고 안으로 넣고? 그렇죠. 네. 겪어야 되고 하시죠. 아 맞아요. 그냥 이렇게 갈 거예요. 오케이. 백스윙 가셔서 하나 둘 턴. 그렇지. 세게 안 쳐도 돼요. 오케이. 저도 모르게 세게 치네. 네. 천천히 가셔. 그래서 백스윙 턴. 그렇죠. 좋아요. 자 이번에는 왼손은 뒤꿈치 쪽에 아니, 네. 뒷집을 줘볼게요. 자 오른손 잡으시고 백스윙 올라가세요. 조금만 드셔도 돼요. 네. 하나 둘 가슴 저쪽 보면서 턴. 스톱. 오케이. 와. 자 이 임팩트 너무 좋다. 이렇게 치는 거야. 자 백스윙 올라가 볼게요. 천천히 다운. 와 돌아. 오케이 됐어요. 그거예요. 근데 오른손으로 하는 이유는 네. 오른손으로 공을 치라는 얘기가 아니야. 네. 오른손은 지지대란 말이에요. 받침 때. 네. 그럼 얘를 그대로 두고 백스윙 올라가 보세요. 네. 자, 백 올라가 봐요. 쫙 갔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 몸이 돌아갈 테니 헤드 너는 따라와 라는 느낌으로 오른발바닥 돌아보세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치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서 천천히 나가볼게요. 한 번 더 그랬어. 쳐볼게요. 치고 나갑니다. 하나, 자 거기서 쓱 같이 턴. 그렇지, 다시. 지금 그냥 팔은 달려있고 몸만 회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오른쪽 팔이 절대로 뒤로 이렇게 뒤처지면 안 돼요. 같이 돌아야 돼, 같이.
오케이 그런 느낌 너무 좋다. 그 느낌. 어 그렇게 해도 돼요. 쟁반 받친 느낌. 어 그리고 돌아. 오케이 어때? 네. 그냥 그렇게 돌아요. 아. 그 스윙이야. 제가 원하는 스윙 그거야. 네. 어때? 훨씬 편하죠. 잡고 여기서 이렇게 왼쪽 팔 피시고. 네. 오케이. 자 백스윙 하나 했어요. 네. 자 수평으로 돌아요. 자 우리가 원하는 스윙 이건데 어때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케이, 열리죠? 손목만 유지하면서 치는 느낌인데 어, 여기서 살짝 손등 말아보세요, 스피네이션. 네. 자 여기서 천천히 내려볼게요, 임팩트. 우리가 원하는 임팩트는 이거예요. 스톱 기다려요. 기다려요. 네. 스톱. 자 이거예요. 좀 뭔가 너무 오징어가 된 그렇죠. 그렇죠. 저도 처음에 레슨을 받았을 때 네.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 자세가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오른발에 하면, 지금 힘 하나도 없고 왼쪽으로만 쓰는 느낌인데 근데 이제 오른 그러니까 실제로 스윙을 하면은 오른발 이 안쪽에는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빼주셨대요. 네. 달리기 할 때 보면 우리 이렇게 준비 딱 하잖아요. 그럼 오른발도 부스터 역할을 해야 돼요. 오른발도 예. 그죠? 그쪽은 왼쪽일걸요? 네. 자 오른쪽 발이 차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수영할 때도 회전을 할 때 그쵸? 여기서 하나 둘 셋 하고 쫙 뒤로 빠질 때 얘가 지면을 차면서 회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치는 이 회전. 지금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냥 상체, 네. 하체, 팔 있어요. 세 가지로 비유를 할게요. 세 가지 같이 쓰세요. 아. 허리만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쓰세요. 내 아. 하체도 쓰고.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요거 세트네요. 그쵸? 세트 세트. 이걸 다 같이 쓰시라고요. 다 같이. 오케이. 처음에 저한테 왔었을 때는 뭐였냐면 네. 몸을 스탑 시켜놓고 이거였어요. 네, 팔로 네, 네. 계속 이러고 계셨어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전에 몸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하체 잡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연습하면 또 굳어지는 게 또 그렇게 되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다 스윙이 변한다고 하는 게 저는 지금 20절에 머물러 있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 몸을 돌리라고 하니까 이제 팔은 두고 아 몸 지금 이걸로 가신 거고 예. 그것도 아니라 다 세트다. 팔도 우리가 공을 던질 때도 보면은 몸을 쓰고 어깨나 뭐 전완근이나 손가락이나 다 써야 하잖아. 전신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예. 이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팔도 바디라고 바디턴이라고 해서 내 몸만 바디가 아니라 팔도 바디니까 팔도 써야 하는 거야. 몸도 세트, 쓰고 세트. 그쵸?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멈춰놓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등장? 네. 이쪽에서 멈춰놓을게요. 네. 스톱 시켰죠? 네. 자 여기서 한번 돌아볼게요. 그냥 하나 둘 돌아요. 이렇게 도는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하나 거기서 턴 왼팔 샤프트에 보이시죠? 네. 자 여기 있죠 샤프트가. 예. 그럼 지금 하시는 거 보세요. 왼팔 어디 있어요? 샤프트 여기 있죠.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몸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헤드한테 손목이 풀리고 그 다음에 이 겨드랑이가 벌어질 수 있는 시간차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손목을 많이 풀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여기서 쭉쭉쭉쭉 더 내려와 볼게요. 자 중앙에 있죠. 예. 자 이걸 포핸드라고 그래요. 회전이 되니까 조금 더 포핸드가 앞으로 되어 있고 그쵸? 이거를 도수로 제가 표현을 해 볼게요. 자 요렇게 쳤을 때 몇 도죠? 85도 네. 자 여기는 여기에서 선을 긋고 요렇게 하면 저희도 85도인데 중요한 게 무슨 85도냐면 이거는 공보다 뒤에 있는 85도 예. 이거는 공보다 앞에 있는 포핸드 되는 85도예요. 달라요. 그러면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제일 제가 이제 앞으로 연습하면 좋은 동작은? 회전이에요. 회전은 요렇게 그렇죠. 단순한 요 기술. 아이언 할 때 여러분 기본 몸통과 체가 삼위일체. 그렇죠. 하체, 상체, 팔이 붙어서 요렇게 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저의 경우는 이제 너무 하체가 잡혔을 경우에 요렇게 좀 삼위일체로 몸을 좀 더 보내는 이런 연습을 해라. 요거 하면 그럼 다 좋아지는 거죠? 네. 방향성, 아, 거리? 좋아집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한 아이언샷을 위한 우리 김현우 프로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또, 오케이. 거기서 턴.